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시노그다사다미고토바데메그미와카치아이마쇼.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비오노 호속という 本が 있다. 멜 로빈스 という 人가 います. 멜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잠깐 소개를 하면요. この 멜 로빈스 という 人を 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녀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각광받는 유망한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彼女は 유명한 대학을 졸업して そして脚光を破っている有望な20代を送っていました。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しかしある日彼女は失業の危機にさらされてしまいます。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서 빚을 내야 했습니다. そしてそれと同時に夫の事業が急速に悪くなって借金を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나빠졌어요. そしてその夫との関係もとても悪くなっていきました。 그런 그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そして彼女は無気力な生活を送るようになりました。 심각한 불안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深刻な不安症とアルコール中毒にな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その結果、もうそれ以上子供と一緒に暮らす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그녀는 점점 자신의 상황과 환경 앞에 불안감과 두려움만 남게 되었어요. 彼女はこういった環境と状況の前でどんどん不安感と恐ればっかり募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로켓 발사 광경을 보게 됩니다. そんなある日彼女はテレビの中でロケットを発射するその光景を見るようになります。 5 4 3 2 1 0 5 4 3 2 1 0. 이것을 본 멜 로빈슨은 5초의 법칙을 활용해 보기로 결심을 해요. 소름 있다. 그는 메르상과 고비오의 법칙というものを 자신이 活用してみようと思ったんですね.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부터 결단해 나갑니다. 日常生活の中で 사소한 것부터 適用してみようと決めたんです. 자신의 기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して 아무도 考えずに 수지를 가져오는 わけです. 5 4 3 2 1 그다음엔 침대와 한 몸이었던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5 4 3 2 1 そしてその別途から自分が自ら体を起き上がらせるわけです. 단지 이것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こういった法則によって彼女の人生が変わっていきました. 마침내는 5초의 법칙을 적용하여서 아침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가테와 고비오노 호소쿠테이 본을 다시테 코노 아스 지분노 아사오 시아이스루 컨트롤을 데키루 고토니 나리마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게 돼요. 소시테 지분노 진세유 카에라레루 치카라오 하켄시타 토이운데스. 그래서 그녀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소시테 카노조와 고비오노 호소쿠테이 본을 다시타 와케데스. 현재는 CNN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송 진행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와 CNN에 가장 주목받기로 방송 진행자, 소시테 작가로서도 활동しています. 라이프 코칭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시테 라이프 코칭으로서 시도의 인생을 바꿀 것을 대사케요 쓰려나 하다라키모 시테이마스. 그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노데와 지분노 홍노나카데 중요한 것도 있테이마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私たちは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부터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리 요이 그라스 쓰나면이 사소한 것부터 실천시키는 것도 대지です도 있테이마스. 삶의 변화에 필요한 건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変えられるためには 立派な人からの助言が必要なわけではないと。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もうすでに知っていて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その些細なことから始め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それ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人が変化がないのはその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を実行しない
ことだそうです。나중에해도괜찮겠지라고하는자기합리화에빠져서주저하고미루기때문이라고합니다。どっちにしてもいいだろうと自分の効率化して、そして先延ばししてしまうからだそうです。그래서그녀는5초의법칙으로다시시작하라고다시잘변화된삶을살라고말하고있습니다。そして彼女は5秒の法則を用いてください。そして変えられた人生を生きてくださいと進めています。성도여러분그런데우리의믿음의생활과이와같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여러분이것은우리의신앙생활에도적용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믿음의삶을살기위해서는우리에게결단이필요합니다신앙생활에도적용될것이라우리에게결단이필요합니다믿음의조상아브라함은결단의 사람이었어요신권의선조と呼ばれている아브라함은결단의人でありました하나님께서는고향에살고있는아브라함에게고향을떠나라고말씀하시죠하나님様は아브라함にそのあなたの故郷から離れなさいと言いました그때아브라함은주저없이단호하게고향을떠납니다その時아브라함はためらうことなくその日故郷から離れるわけです근데그때그의나이75세라고하였습니다その時아브라함의도시は75歳だと書いてあります사람나이75세정도면심리적으로도안정을찾고자하는것이안정을찾고자하는나이일것입니다人の도시が75歳というのはその年頃は安定を求める都市でもあります더좋은일이있다하더라도새삼스럽게모험을하려고하지않는나이일거예요素晴らしい人生があるとしても今さら冒険したいと思わない年なんですね하지만아브라함은그러한자신의약점을극복하고과감하게고향을떠납니다しかしそういった도시때도시においての弱点を克服して自分の故郷から離れます거기다아내와조카를데리고안정된삶을버리고고난의길을떠나지요それに自分の妻と親戚の老いを連れてて安定した生活を後にして旅に立つ苦難の道に旅立つわけです이런용기와결단은다른사람들보다한발더앞서나가게만들어줍니다こういった勇気決断は人よりも優れた人生と進ませてくれるものでもあります사람은어떤결단을하느냐에따라서그의삶이좌우되는것같습니다人はどのような決断をするかによってその人の人生が左右されるような気がしますと그래서어떤결단을하느냐가정말인생에참중요한문제인것같아요ですからどのような決断をするかが人生において一番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구세군의창시자윌리엄부스의그의인생은20대에완전히바뀌었습니다구세군의소시자である윌리엄부스という人は彼が20歳の時に完全に人生が変わったそうです그가젊은시절에6대생활수칙을세우고성실히행했기때문인데요それは彼が若い時に6代生活規則という決めてそれを真面目に行ったからだそうです6대생활수칙의첫번째가매일아침에일어나서5분씩기도한다입니다6대생활수칙의第1번目は毎朝早く起きて5분씩기도한다입니다5분ずつ祈ることだそうです아침의기도가정신을맑게한다고 말하고있어요야사의이노리와야타마와스키리시테그리르카라다소두번째로는불필요한잡담은그만다입니다니방면와무단한자주당과긴지르것도다소됐말이많은사람은적이많기때문이래요고토모나고토바노가츠노오이히토와데키가오이카라다소됐세번째는겸손한태도와열정적인행동과진실한대화의자세를가진다입니다3번은겸손한태도와정열적인행동진실한대화를する姿勢を取ることだそうです네번째는매일성경을4장씩묵상한다입니다4번은매일성경을4장씩묵상する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기 때문이죠 それは精神は魂を고해させるそのような糧だからなんですね다섯번째로는하나님께나의인생을맡긴다입니다고방미와神様に私の人生を委ねることだそうです의지할것이있는사람은항상너그러운마음을갖게된다는것입니다다열을덕으로나는人は유토리아르心を持つ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그리고마지막으로여섯번째는이수칙을하루에두번이상큰소리로외친다입니다で最後に6番目はこのような規則を1日2回以上大きな声で唱える
것도 다 소です.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칙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私 아무리 관계 나이나 시속다나 또 못てるんですか? 좋은 것이라면 한번 좋은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이 습관과 여러분이 만했대 지분을 미니 스키트 입고 것도 뭐 지우다と思います. 윌리엄 부스는 젊은 시절에 이러한 좋은 습관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고이다 요이 습관데 지분노 저노 진세요 지분을 가이테크 것도가 되기다そうです.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고っていうのは 決断という言葉で表現できると思います. 결단이라는 것은 이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決断というのは これを選ぶためにはあれを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んですね. 폼베이 씨의 최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폼베이의 사이고 또 이 영화가 있습니다. 한참 연애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도시의 뒷산에서 화산이 터져요. 엔카이가 とても盛り上がる時その町の後ろにある山が火山を起こし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용암이 흘러 도시를 덮어옵니다. 爆発して 溶岩が その町に襲ってきました.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를 탈출하려고 야단이 났습니다. 人々はその 바치카라 노가레요 또 오사기나っています. 그때 어떤 여인은 잘 도시를 피해서 잘 도시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루 히토리노 조세와 저는 요강과 나가려서 마치카라 다시스스르고토가 되기마시다. 그런데 나와다 생각해 보니까 금고 속에 있는 보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카시 다주시테루 나카 지분의 긴코노 나카니 아루 지분의 다카라모노 오모이다시탄데스네. 그녀는 나오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사람들을 비집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간호자 모으시도 시치가시테 히토고노 나카니 하이테 지분의 이에 또 부카테이케마시다. 가서 금고를 열고 보물을 한 줌 끌어안고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지분의 긴코카라 소노 다카라모노 무네니 가카에테 그리고 이에카라 이소이데 테오토시마시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 깔려서 보물을 가슴에 안은 채로 죽고 맙니다. 소노도끼니 소노 다테모노가 구지리오치테 시타지키니 사레테 또 다카라모노 무네니 가카에테마마 시인데이키마시다. 우리에게 바른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다시 결단과 도리오도 대지나노카오 미세테그레르모노다と思います. 바른 결단은 곧 지혜인 것입니다. 다다시 결단과 즈나와치 지혜란데스. 코카콜라 창업자인 캔들러라는 사람은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소유자である 캔돌라という人は かつて アルコール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츠모가레와 사케니 요테이마시다. 늘 결심을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츠모 야메루토 게시중 있단데스가 이시가 요아쿠테 아키라메테 시마타리 시테이마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 마음속에서 큰 벼락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루시 소노시모 사케니 요테 가에리미치니 코코노카카라 카미나리노 요나 오오키나 코에가 키코에타소데스.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지분의 본능적인 요구를 조절시켜서 성공できるのだ. 그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가 집에 가서 妻に この 出来事を 話しました.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すると 妻は 彼に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ね.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ちょうど その 時にあなたのために 涙を持って 私は 祈っていました. 감동을 받은 캔들러는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고 그 순간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감동했다 캔돌라상과 妻と 一緒 이노리 신고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결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세요 주인으로 부카요 의미로서 11조례야요 마무리 10분의 1 헌금을 사사게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소래카라 사케를 완전히 다치기를 것도가 되기다そうです.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치대 세계적인 대기업가니 났다ということです.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버려야 할 때는 온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타시타치노 신고 세계가치니 오이테모 시타나케레바 나나이 모노와 가칸니 키리 시타나케레바 나나이 도키가 아리마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해요. 키리 시타나케레바 나나이 모노가 아르나라바 가칸니 키리 시타나케레바 나리마세.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련 나쿠 스테르고토노 데키루 유키토 케치단가 필요한데스.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마 와타시가 결단しなければ ならない 문제와 난데시오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유학노 이마노 시대에 갇츠다메니 결단しなければ ならない 것도와 난데시오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노 헌문과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힘의 限り 미야테 아나타노 코코로 미마모레 이노치노 이즈미와 고레카라 와쿠.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코로노 게치당오 확실히 스르도키니 세리사마가 하다라이테 그다사르 것도 신지마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리사마노 밑에는 하다라키니요 때 와타사치가 쇼리 데키르 것도 신지마쇼.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정말 바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本当に 시름이마에 私たちのその生活が正しいものにあってほしいなら 진정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本当に 주님을 위해서 願うならば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本当に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생을 기대하고願っているならば 먼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心の 결단から 始める 것도 예수님의 이름によって 결단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단도 동시에 しなければ ならない 것도가 あります. 바로 세상을 의지하던 통로를 막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요테이루 츠로노요나 모노 다치 키라나케레바 나리마센.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고노 크리스찬마 신지마스 신지마스도 이노테이마스.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노리와 사사게테이루데스가 다다시크 결단을 세준이르 것도가 아리마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고노 요토 카메사노 만나카데 중도 한파나 이치카타오 시테이마스. 세상적으로 확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도 없는 것 같아요. 요니 전면적으로 희다って 生きてはないんですが 다からといって 하나님에 頼って 生きてもないんです. 이것은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として 자신의 心に 요니 頼ってる ものが あるからなんです.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私の 인생에 관여し 働く 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요때 아유무덕기니 하나님을 믿는 하드라키요 다이켄できる 것도 신지마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르미나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고생활에 지사나 사사이나 것부터 결단して 이기마쇼. 결단의 결론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이다 결론의 결과가 우리たちに 힘과 지혜를 모터라시되그리는 것도 신지마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노치노 이즈미가 와쿠데루 코코로 마모루 이치방 중요한노와 코코로 결단시테 이키고치다루 것도 신지마쇼.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주님의 인도와 믿음의 働きを 체험する 우리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